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샘 퀵보이스로 연결되어며 황로 어르신 맨날 전화기 어디 딴 데 두셔가지고 어디 나가신 거 아니야 또?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황로 어르신 혹시 지금 댁에 계신가 해가지고 전화를 드리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서 집으로 전화하셔가지고 왜 전화를 안 받냐고 핸드폰 어딨냐고 그렇게 한번 물어봐 주시면 아마 핸드폰 확인하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네 네. 집으로 전화하셔가지고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홍영욱입니다. 네 어르신. 아이고 어떻게 전화를 잘 지내고 계셔요? 뭘 지내? 집에만 있지곤. 집에만 계셔요? 어떻게 점심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저희도 그러니까. 어르신이랑 만나가지고 어르신들 모시고 식사도 좀 하고 그러고 싶은데 요즘은 어떻게 밖에서 이렇게 식당에서 만나겠다고 하는 것도 좀 죄송스럽고. 그러면 뭐 어떻게 초대해? 뭐, 점심 초대할까? 응 점심 초대해 주시면 저희가 좋죠. 저희가 그러면 뭐 양손 무겁게 해가지고 갈게요 어르신. 날짜는 뭐 아무 때고 잡아도 되나? 아무 때나 상관없어요? 그래요? 예. 네, 어르신, 빨리 뵈요. 빨리 뵈요. 네. 네. 조만간 초대해 주신다고 했으니, 저희가 지금 바로 양손 무겁게 가겠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녹이 새가 어딨어? 당근 꺼내서 냉동실에서 너무 많이 넣는다. 이게 찍지? 너무 많아? 아니, 더 넣어. 소금 약간 넣어야 될걸? 아니? 아니. 지금 넣으신 거 뭐예요? 기다. 이제 소금 국물을 넣어 맛있어. 다니까? 스프 없잖아. 아니 저기 수프. 그 나는 수프. 이거 어머니 맞추신 거예요 간을 아까? 그럼 어르신 뭐 하신 거예요? 만두만 넣으신 거예요 여기? 알지. 만두만 찾으셨지.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는데? 그러니까.
아니요. 아 그래서 나는 이제 따님이 어쨌든 하루에 한 번 한다고는 하시지만 두 번 전화했잖아요. 따님이.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작가가 뭐 얘기했지. 그 따님이 어르신한테도 핸드폰을 안 받으신다고 핸드폰 좀 받게 해달라고 그 얘기만 했죠. 그 얘기를 안 하시던가요, 따님? 따님은 완벽히 저희 편이에요. 이제 따님이 갑자기 뭔가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전화를 했다 이런 뭐 한 번쯤 의심해보셨는데 네, 의심했거든. 지난번에 우리 어머님 방송에 나오셨을 때도 따님이 도와주신 거였어요. 안 왔어? 여기요. 어? 안 왔어? 여기요. 어? 여기요. 어?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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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은 안 해. 애초에 생각은 왜냐면 어머님 저희 봤잖아요. 만나 뵀잖아요. 방송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당연히 안 나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오셔가지고 저희들 갔었고. 아 그래 나도 나왔으면 하는 마음들이 사실 있었어. 근데 안 나오지. 안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안 나올 거거든. 그래미서도 세 사람이 다 나왔는데 나도 좀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었지 사실. 그날 엄청 감동받으셨잖아. 거의 눈물 글썽이셨어요. 제 입장에서도 지금 우셔. 어떻게? 아니 눈이 오래 식어서 아니 그건 눈이 식은 게 아니야. 아니 내가 눈이 어려. 마음이 약해가지고. 저희도 당황했어. 지금 눈물이 글썽이셔가지고. 어떤 때는 강연 같은데 강연할 때도 텔레비 보고 그럴 때도 지금 근데 옛날에 많이 눈물이 날 정도로 텔레비에도 보고도 그랬지 뭐. 옛날에 그래도 부잣집 아들이 이래가지고 아무도 몰라요. 진짜 아무도 모른다. 저 아까 저 가족 사진을 왜 안 걸어놓고 저기다 놓으셨나 그랬더니 나 그런 대답이 나올 줄 몰랐어. 이게 반드시 안 돼가지고 못 걸어놨다는 거야. 나는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알았어요. 여기 시계하고 아 여기 있네. 여기 자고 받아줘서 뚫린 거 이거. 이거를 내가 여기다 찍기를 할 것 같아. 맞아 이게 안 돼서 나는 액자를 내려놓은 사람 저도 잘 못하지만 아 이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말이 되나? 여기 사는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아니 드릴로 해가 아니 드릴로 해서 하면 기술자가 하면 되지. 가보니까 기계사 진짜 불러다가 해야 되는데 아니 저 간다고 사람 부르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액자 봤는데 지금 시계 저 위치 좀 이상한데? 걸어놓은 거지. 찍찍이로 고치셨네 어머님이. 그래서 내가 방송할 때 내가 부럽교를 쓰는 게 아니라 원래 못해요. 원래 못해. 나보고 해라 그러잖아. 맞아, 저는 이 정도인 줄 몰랐어요. 아니, 아니 그게 먼저 이제 뭐 벽지 발르든가 뭐 문창호지 바르는 거 전혀 모르니까 그럼 그걸 내가 야중에 알았다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문창호지 바르고 이런 거는 사실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거는 안 해봤으면 모를 수 있는 거죠. 모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정도로 저 옷을 못 박으실 줄은. 아니 저것도 그냥은 못 박아. 저것도 지금도 박을 것 같아. 천만 해봤어요. 이걸 드릴로 해가지고. 드릴이 없지 이거. 사람은 사서 이렇게 드릴. 액체 타고 걸는데 사람은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이게.